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무더운 날씨인데요. 오늘 인사동에 왔습니다. 매주 수요일 인사동에는 새로운 전시들이 많이 오픈하는데요. 오늘 갤러리 가이아에 왔습니다. 갤러리 가이아에는 전니나 선생님의 지금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걸 세라믹 조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 걸려있는 이것들이 정말 가볍게 보이는 이런 풍선처럼 보이는데, 여기 마침 전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굉장히 미국에서 오랫동안 네. 작품 활동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네. 이번 이 도자기, 네. 이 도조, 이 전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걸 한 15년 전에 이제 제가 아이디어로 개발을 해갔고요. 네네. 계속 저는 이걸 전문으로. 네. 네. 개발을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이 이 테크닉이랑 이런 게 네. 이제 제 마음에 들게끔 네. 된 것 같아요. 선생님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제작 기법 이런 네. 노하우 이런 네. 것이 이제 작품에서 묻어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굉장히 세라믹인데도 정말 가볍게 느껴지고 또 여기에 그 칼라 이 칼라에 대해서 한번 네.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워낙 풍선은 가볍기 때문에 네. 무겁게 하면은 재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풍선같이 보이게 하게 하려면 가볍게 보여야 되니까 네. 네, 색을 네. 라이트 파스텔 칼라든지 네. 이렇게 하고 그냥 이게 두 번 그러니까 두 개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색깔 칠하는 언더 글레이즈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클리어 글레이즈 네. 두 가지를 겸하기 때문에 네. 모양이 섬세하게 나오고 네. 컬러가 밝고 예. 가볍게 보이죠. 네. 선생님께 한국에서 몇 년 만에 갖는 전시죠? 여기 가야해서 처음. 처음이요. 네. 네.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었던 우리 전 선생님이 서울에서 본격적인 네. 작품 개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 전시가 미술계에 네. 많은 반응을 일으켜서 또 네. 앞으로 선생님이 또 네. 이렇게 좋은 전시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